대운이 들어올 때는 진짜로 뭘 해도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? 네. 진짜 그 정도예요? 해도 안 될 것 안 될 것 같은데도 겁을 먹으면서 하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. 안녕하세요. 산신할매당입니다. 네. 근데 이번 질문은 이 대운 정말 중요한 거죠. 대운. 네. 대운에 관련한 질문을 드려볼 건데 네. 이 대운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살면서 한 번씩은 찾아오는 건가요? 대운은 이제 무조건 한 번 한 열 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세 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대부분 한 번 이상 다 생겨 누구나 다. 그러면은 이 대운이 선생님 생각했을 때 대운이 들어오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. 네. 그러면 대운이 들어올 때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? 대운이 들어올 때? 네. 운을 받아야지. 아, 운을? 네. 그러면은 만약에 대운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저희는 모르잖아요.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가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 넌 대운이 언제 들어온다 이게 나와요? 네. 아, 그럼. 대운이 들어오면 이제 대운을 받아라. 될 수 있으면 운을 받으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받아라 하는 그렇게 물어보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물어봐야지. 아 그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운 네. 언제 들어오는지 네. 알고 난 이후에 네. 그 다음에 대운을 받아라 네. 그거죠. 어. 네. 근데 또 이게 대운이 들어올 때 호사다마라고 네. 안 좋은 일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? 안 좋은 대운을 받으면서 안 좋은 것은 이제 풀을 걸 풀어내고. 풀어서 옆으로 비키라고 풀어내가면서 받으면 돼요. 죄를 지내드려야지 일단은. 조상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. 무조건 잘해야 돼요? 예. 그럼 평소에 제사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? 예. 제사도 잘 지내고 죄를 잘 지내면 좋아요. 무조건. 대운이 들어올 때는 진짜로 뭘 해도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? 예. 진짜 그 정도예요? 해도 안 될 것 안 될 것 같은데도 무조건 겁을 먹으면서 하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. 대운이 들었으면.